우리 PD님께서는 방송 현장에서 30년 정도 일하시면서 또 나름의 전공이 생기잖아요. 여러 프로그램을 거치다 보면서 PD님은 또 북한 쪽에 전문 영역을 구축하시고 또 스토리텔러로서의 사회적 영향력도 꽤 있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는 북한 하면 기아, 가난에 허덕이는 아이들, 고난의 행군의 이미지만 떠올렸었는데 2000년대였죠. 당시에 북한에서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하셨어요. 그런 사실은 특종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문을 보고 이런 걸 넘어서서 통찰력도 중요할 것 같고, 취재원 관리, 여러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전문성을 기르셨나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최초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KBS 1호 스페셜 하면서, 요즘에 지금 고유가 때문에, 석유 때문에 좀 가스나 석유 때문에 지금 조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석유 문제가 심각할 때 시베리아 석유 전쟁을 취재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가스전도 둘러보고, 중국의 다칭이라고 헤이룽장성의 다칭이 대표적인 중국의 유전입니다. 거기를 취재하고 오는 길에 두만강을 이제 경유해서 오게 됐는데 그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두만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만 해도 북한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두만강 쪽에서는 이렇게 강 건너에 북한 주민들이 막 이렇게 사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보니까 막 주민들이 이렇게 막그 배낭을 하나씩 짊어지고 피포 장도로 막 산길을 올라가는데 뾰쩍 말라가지고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막 힘들고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강렬하게 제가 시선을 뺏겼어요. 아, 저렇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똑같이 이제 스페셜 하면서 2004년도에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KBS 1호 스페셜, 북한의 자본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를 취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최초로 모험을 좀 시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중국 쪽에 탈북자들이 많았는데, 그때만 해도 북한 취재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기자들 탈북민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탈북민 취재하지 말고, 진짜 북한 주민들 한번 취재를 해보자. 합법적으로 여권이나 비자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국내, 지금도 그렇지만 탈북민들이 취재원으로서 북한을 드러내는데 기본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함경북도 출신들이 많고, 직업적으로는 농장원이라고 보기에서는 그러는데, 농사를 짓던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류는 평양, 신의주, 남포, 사리원, 이쪽 서해안 벨트인데, 이 동해안 쪽의 산악지대에서 가난하게 살던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지고 특히 북한은 막 이동이 자유로운 나라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보 소통이 활발한 나라도 아니어서 이분들을 가지고 북한 전체를 표현했다고 하긴 좀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봤고 그래서 평양이나 신의주나 남포, 사리원 이쪽 주민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근데 그분들이 신의주를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신의주. 그래서 신의주 북한의 중국의 단둥 이 구간에서 취재를 좀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으로 나온 사람들을 취재하자 해서 우리말로 하면 세관이라고 하죠. 중국 쪽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가 물론 몰래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세관을 건너서 나오는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따라다니면서 이제 물론 남한에서 왔다는 얘기는 않고 우리가 중국인인 것처럼 조선족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따라다니면서 최초로 이제 촬영을 시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번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아, 이게 북한 주민들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취재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제가 2004년도에 할 때 아,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자본주의 열풍이 굉장히 강하구나. 시장에서 돈 벌려고 하는 욕구들이 너무 강하구나. 그걸 알게 돼서 이제 그걸 한번 취재를 해서 방송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했는데 그게 그때마다 이제 뭐 상도 제가 많이 받고 회사 내에서 너무 칭찬도 많이 받고 자꾸 동력이 생긴 거예요. 네. 동력이 생겨서 그 뒤로 이제 북한의 시장을 이제 주목을 했죠. 북한의 자본주의 바람은 결국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뭐 북한에 시장이 있는 게 뭐가 대수롭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북한에 시장이 생겨나고 그것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해서 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뭐 이렇게 자본가들이 배만 불린다 해서 그래서 그 반대작용으로 생겨난 게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고 사회주의를 꿈꿨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한 날에 제일 먼저 시장을 먼저 없앱니다. 네. 시장을 없애고 다 배급제로 가고 이렇게 이제 돈 화폐의 기능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한번 전표로 처리합니다. 배급 전표를 주고 그래서 시장과 돈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게 그 세월이 30년인 거예요. 북한이. 30년 동안 시장이 없었던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90년 초에 알다시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우리 공장에서 쇠붙이를 갖다 중국에 팔면 중국에서 식량을 살 수 있고 밀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시장의 역사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아픔과 북한 사회의 변화가 응축되어 있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로부터 계속 이제 북한의 시장에 주목을 하고 매년 한두 편씩 북한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주민들이 어떻게 경제 논리가 강해지고 돈과 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커져가는지를 취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는 북한 장마당을 우리 홍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로 제대로 좀 공개를 했고 그게 이제 통일 언론상도 좀 받게 됐고요. 어쨌든 그들에도 계속 제가 주목했던 거는 북한의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주민들은 다 배급을 받아서 먹었는데 이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다들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또는 누군가 스스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삶이 좀 압축된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을 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현장에서 답을 얻으신 것 같아요. 두만강에서의 그 장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북한의 시장에 주목을 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공부까지 또 겸하셨잖아요. 그런 공부를 또 오랜 기간 하시면서 2010년에 대표작으로 뽑으셨던 통일 대기획까지 나온 것 같아요. 결국 저널리스트의 시작은 현장에서 시작이 돼서 그거를 다져나가고 채워나가는 것은 또 공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방송 제가 후배들한테는 저희 방송국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잖아요. 홍 기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방송 기사든 프로그램이든 중학교 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만들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방송은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용어나 우리 신문 기사처럼 이렇게 뭐 문장이 길거나 전달력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취재 기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사 입사해가지고 뭐 20대 30대 때는 굉장히 재밌어요. 어느 현장이든 가면 취재하는 보람도 있고 그 PD 같으면 촬영에 와서 편집하고 가공하고 거기에 음악을 넣고 뭐 좋아하는 그 성우 불러다 더빙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또 프로그램이 나가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응도 있고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데 신문과 차이점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신문은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연차가 길어질수록 기사량이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견이 되면 전면 기사를 쓰기도 하고 심층 분석 기사도 쓰는데 우리 방송은 20대 때나 40대 때나 뉴스를 한다면 1분 3초짜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심층적인 보도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은 이제 탐사 보도라든가 심층 시사 답변을 하게 된 건데 PD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용어나 문법이나 이런 게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그 본인의 지적 욕구가 잘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신문 같은 경우는
그 기사를 쓰다 보면 책도 보고 심층 기사를 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 심화된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40대 되면서 지적인 갈증이 좀 생겼어요. 어. 방송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전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세계의 풍물을 보는 것만으로 즐거웠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역사도 관심이 생기고 정치도 관심이 생기고 한국사회 전체, 세계 전체를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보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방송만 가지고는 채워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역시 재밌고 또 방송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이제 자기 시각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죠. 더구나 이제 우리가 20대, 30대 때 현장 많이 가봤잖아요. 네. 전국도 다녀봤고 세계도 다녀봤는데 그것들이 하나의 큰 이제 뭐랄까요? 구조를 갖고 나한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방송하시는 분들도 PD든 기자든 간에 이게 물론 한 입사해서 10년 동안 굉장히 바쁜데 네. 그 시기 지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연차가 되면 공부를 하라고 꼭 권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는 결국 현장에서 봤던 그런 이슈들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또 프로그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생기는 거지요.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공 PD님께서 일했던 그 30년의 방송 현장과 지금이 또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데이트하는 이 시대, OTT가 거의 미디어 제국처럼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또 우리 입사를 앞둔 사람들은 걱정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런 미디어 전쟁의 시대 공영방송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앞으로 또 언론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고민할 것 같은데요. 선배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벌써 오늘 저도 실감을 했는데 네. 저희는 언론사 준비를 할 때 네 과목을 봤어요. 국어, 영어, 상식, 장문, 논술이죠. 그러니까 상식 책 사다가 막 상식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고 글쓰기 공부인데 글쓰기 속에 한문을 많이 섞어서 써야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개념어는 다 한문을 쓰고 한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저희들이 공부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문사든 방송사든 그 당시 뽑았는데 들어왔는데 이미 이제 지금은 한 30년 지나도 보니까 벌써 오늘 이렇게 이 현장을 찍고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언론사 지망생들이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찍고 편집을 한단 말이죠. 네. 요즘 말로 이제 크리에이트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개인 미디어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 방송사나 신문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는 프로바이더고 소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소비자가 공급자이기도 하고 공급자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스트리밍의 시대 또는 크리에이트의 시대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를 구별할 수 없는 서로 이런 시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모바일이 익숙하기도 하고 모바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이 동영상을 통한 소통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 우리 저희들처럼 이제 공급자와 뭐 이렇게 소비자를 구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콘텐츠의 질도 사실 굉장히 이제 개인들이 만든 콘텐츠 중에서 중요한 게 많고 네. 우리 홍 기자도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우리 뉴스에서도 개인들의 제보를 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현장 제보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만큼 이제 기존 미디어 속에서도 개인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 방송사와 기존 미디어의 영향력 축소죠.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미디어의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은 뉴 미디어의 등장은 올드 미디어는 영향력이 쇠퇴하고 그 대신 올드 미디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라디오 시대에 TV가 나와서 TV가 훨씬 더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렇지만 라디오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향력은 현저하게 약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 미디어가 등장하면 올드 미디어는 존재는 하지만 영향력은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뭐 SNS, 뭐 스트리밍 다양한 뉴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올드미디어들이 시장이 축소되고 위협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언론사 지망생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기존 미디어에 국한돼서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터의 영역도 유튜브에서 이제 상당히 대박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쵸.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으로 1인 미디어를 일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증권, 경제 이런 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 분이 만들어서 이제 상당한 규모의 유튜브 방송국을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스테이션, 그러니까 방송국이라는 스테이션의 이미지는 굉장히 약해졌고, 오히려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 공급 채널은 다양한 거예요. 뭐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때로는 뭐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왓챠가 됐든 공급 채널은 다양하지만 방송국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나만의 콘텐츠 있잖아요.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피디로서 훨씬 더 중요한 자질이 됐다. 나만의 그래서 공중파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결국에는 이제는 뭐 이렇게 그런 넷플릭스, 왓챠, 유튜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스테이션보다는 내가 차별화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훈련과 노력이 저는 끊임없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은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다양한 채널과의 콘텐츠 경쟁이다. 이렇게 네, 압축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공중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쇼 프로그램도 우리 KBS만 놓고 좀 대형화 추세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년 설에 나훈아 쇼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그러니까 국민들의 반응을 뜨거운 반응을 받았고 인기가 많았죠. 네, 올해도 뭐 추석에 심수봉 쇼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심수봉 쇼에 우리가 17억 원의 제작비를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한 프로그램에 17억 원을 투자한다? 이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겠죠. 그전에는 쇼 프로그램 하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시청자의 눈높이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 뭐 무대나 세트도 굉장히 웅장해야 되고 스케일도 있어야 되고 시각적이고 여러 가지 무대 장치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쇼 프로그램도 몇십 근데 드라마도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제작비 단위가 갈수록 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의 눈이 너무 고급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편으로는 저는 대형화된 기획이 이제 필요하고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잔잔한 감동은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도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까도 제가 공급자와 소비자의 벽이 무너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개인들이 올리는 작은 어떤 영상 이것도 이 사회에 큰 충격과 임팩트를 주기도 하고요. 반면에 대형 기획, 뭐 이렇게 넷플릭스든 어떤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만드는 대형 방송국도 거기 포함됩니다만은 대형 기획은 대형 기획대로 필요하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현장을 착안해서 잘 담아내서 감동을 주는 이런 개인 미디어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또 방송인으로서 또 PD로서 일하시면서 소외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의 또 꿈도 있을 것 같아요. 공영철 PD님은.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 선 것도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뭐 후배들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특별히 잘 만들고 아주 뭐 대단한 PD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성실하게 조직에서 이렇게 뭐 주어진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D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 우리 회사 제가 한참 젊었을 때 한참 대선배들 간부들이 누가 프로그램 만들면 너무 좀 대중과 괴리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경우 있잖아요. 시청률이 낮거나 그러면 야, 너 취미생활하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좀 개체화되어 있어요. 기자는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인다면, 왜냐하면 기자는 9시 뉴스라는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한 팀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인다면, 우리 PD는 각각이 다 사단장이에요. 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KBS 스페셜에 PD가 10명 있으면, 10명이 각각의 자기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가 취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명의 사단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스텝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재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도성이 아주 강한 직업이니까 일단 보람이 있고요. 만족도가 높고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내가 상상력도 발휘해 볼 수 있고, 아, 그림을 이렇게도 붙여볼 수 있고, 저렇게도 붙여볼 수 있고, 아, 이 음악을 넣어볼 수도 있고, 저런 음악을 넣어볼 수도 있고, 아, 또 성우를, 아, 이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탤런트 누구를 불러올 수도 있고, 정말 열려있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지 상태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PD는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좋은 거는 내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도 회사가 항상 안정적으로 월급을 주고 내가 또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제작비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국에서 PD를 한다는 거는, 기존 방송사에서 PD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아. 또 하나는 우리 전에 정현주 사장님이, 그러니까 제가 한참 북한 프로그램 막 성과 낼 때 제 방에 가끔 오셨어요. 예, 사장 시절에 오셔가지고 가끔 이제 프로그램 잘 봤다고 이제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죠. 이렇게 모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그랬는데, 그때 정현주 사장님은 그 신문사 논설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신문사 논설위원도 해봤지만, 이렇게 KBS에서 10시 때에 1시간짜리 시사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특권이다. 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자기의 목소리를 실어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혜다.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보람을 갖고 해라. 왜냐하면 신문사 논설위원 뭐 칼럼 하나 써봐야 그거 몇만 명 보고 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10시 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 갖고 이래라고 맨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PD로서 일할 수 있는 굉장한 이제 에너지를 주는 거죠. 아, 내가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거. 예. 앞으로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PD로서 굉장히 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꿈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은퇴 이후에도 막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뭘 이제 그럴 생각은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건 후배들의 몫이고,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나 책 보는 것도 좋아해서, 또 제가 수많은 나라들을 갖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좀 시대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저는 좀 텍스트 책을 좀 몇 개 좀 써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PD로서 해왔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새로운 영역을 좀 열어가면서 어떤 시대를 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북한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좀 지적인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영상 위주의 작업을 좀 해왔다면 그런 작업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뭔가 텍스트화해서 압축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문호이자 언론인 출신인 조지 오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현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30여 년간 언론업계에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공용철 PD님 보면서 오늘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